안녕하세요, 다정학형입니다. 지금 매장에 손님들이 계셔서 또 영상 찍은 게 뻘쭘한데, 지금 그 저희 홈페이지로 오슬레이트 스킨크가 한 10마리가 좀 넘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그 전국에 계신 그 사육하고 싶으신 분들께 보낼 건데, 저기 보이는 수컷 한 마리 있죠? 저 친구가 지금 발정이 와가지고, 지금 두 마리 암컷 사이에서 짝짓기를 하려고 저렇게 들이대고 있어요. 저걸 파충류들이 이제 싸우는 걸로 착각하신 경우가 많은데, 수컷들은 이제 교미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암컷을 제압을 해야 돼요. 몸을 떨면서 이제 암컷한테 구애를 하고 이제 암컷을 긁으면서 자극을 하다가 암컷의 목덜미를 물고 이제 짝짓기를 이제 그 시도를 하거든요. 암컷이 진짜 싫으면은 숨거나 도망치거나 하는데 지금도 암컷이 이제 수컷의 약간 간을 보고 있어요. 수컷이 이제 암컷한테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총 3마리 암컷한테 지금 연속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쟤한테 했다가 얘한테 했다가 딴 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열심히 구애를 하고 있고 암컷들도 지금 반응이 나쁘진 않아요. 진짜 싫으면 숨어버리거나 공격을 하는데 지금 수컷의 이런 구애에 약간 좀 싫지는 않은지 가만히 있어요. 이제 이 수컷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0분, 20분 정도 여기서 지금 또 구애를 하면은 이제 짝짓기를 하고 이제 그 자손을 보존을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수컷도 많은 무난한 노력이 필요해요. 암컷한테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저러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암컷들도 이제 수컷의 반응을 보고서는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짝짓기를 허락을 할 테고요. 저 암컷이 귀찮았나 보다. 이 수컷이 이제 거의 다 암컷, 저쪽 그 밖에 나와 있는 암컷은 거의 그냥 100%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수컷이 좀만 더 구애를 하면은 이제 무조건 짝짓기를 할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제가 저 수컷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저도 남자다 보니까, 자, 잠시만요. 자,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 수컷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자, 수컷아, 잠시만요. 저긴 나이였죠? 이제 암컷한테 열심히 구애를 했고, 이제 거의 다 성공을 했을 테니까. 자, 일로 와봐. 자, 이제 이 친구는 부산으로 갈 거예요. 자, 친구, 다음 생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꽃이 와가지고 볼 뻔했다.